나는 이거요. 자, 가요. 오늘은 월통유에서에 와서. 네, 저는 콩국수. 장칼국수 보세요. 맛이 진짜 먹음직스럽다. 오, 도토리묵도 있네. 이거 새로운 거다. 도토리묵. 새로운 거다. 야. 배추김치, 백김치도 있고. 야, 여기 보시 열무. 장칼국수 진짜 맛있겠다. 다구시킨 걸로 알고. 우리 새끼, 우리 새끼 꾀깨기. 꾀깨기. 우리는 달고나 똑같아. 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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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조반이 아니고 석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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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번에 나와 있어. 이게 다 쳐오는데?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잘라. 가위로 잘라. 자를까? 와. 됐어요. 다 쫓아가면. 야, 야, 야. 우리. 야야야 이걸로 조금씩 떠서. 네, 그러니까 아닌데 다 쳐와서요. 이게 완전히 5인분 같은 2인분이네. 어이구. 네? 아이고 이게 2인분이 아니야. 이거. 5인분 같은 2인분이야. 네. 바글바글. 야, 야, 짠지야. 배고 땅이 이거 뭐야? 어? 못 먹어? 어머 방송할 때면 이런 양. 야 드세요 언니. 근거가 없었어. 근데 와. 양푼이 뭐 그렇지 근거가 있어. 방송으로 하니까 뭐? 그렇지. 이거 드셔보셨죠? 이거 먼저 드셔보셨죠? 네. 지금 안 보여 언니. 안 보여. 아니야. 이제 배우 따님이 많이 드셔. 진짜 보고 영상에. 진짜 도토리예요? 유튜브를 위해서. 면 먹지 말까 안 됐어. 네, 유튜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야. 가서 이거 이런 거 마고. 와. 또. 이거 떠요 먼저. 이거부터 먹어. 아니 국물은. 네, 그것도 먼저 떠. 숟가락 하나 먼저. 뭐? 숟가락이 있어. 진짜? 진짜? 자, 짠지네. 맛있어요. 진짜 장칼국수. 조금 더 먹어봐야 돼. 길어서 장칼국수야. 면이 특이하죠? 이게 저기 장이 아주 옛날 장이. 양반들은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묵도 있어요, 묵도. 차랑차랑. 그냥 그래서 그 정선의 콧등 치기가 그거잖아. 이게 들어가면서 콧등을 쳐서 한번 쳐보세요. 한번 시범을 보여봐 그랬다. 근데 그거는 이거보다 좀 더 좋지요? 가스가 없어요. 그런가요? 좀 더 궁금하다. 유튜브 제가 유튜브 안경이 뭐지? 장칼이 완전 들어갔어. 입술, 그, 완전 입술을 했네. 네, 이걸 아니, 해요. 무릎 꿇고 이거 떠야 되는구나 이게. 예. 야 불을 끌까? 불 두 명 꺼도 돼요. 이건 이 조명 봐. 그거 뭐 배우따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조명 꺼도 돼요? 꺼도 내가 문제. 남자 손짓 이쪽으로 돼. 아 형님 이렇게 뜨시면 예, 다 껐어요. 또 빠진다, 또 빠진다 이거. 또 빠져 또. 이게 여기 있어. 이거 먼저 그거 본 거 있잖아요. 왜 보셨죠 이거? 이거. 양금치 그런 거. 이거를 다. 빌라이다 해. 주방장 고조가 다 했구나. 아 칼국수 목이 간지러운 사람 먹지 마세요. 난 진짜 어렸을 때는 한 몇 년 전까지가 안 먹었어. 모기가 좋았어. 굵은 건 늘어요. 다른 거 예전에 옛날에 이건 또 집에서 밀 심어서 방아 까나가서 빠다가 칼국수 밀어 해먹잖아요. 그때 상에서 숨어서 빠다가 그러니까 안 퍼진 건 갖다 팔고 그때는 키로로 파는 게 없어요. 지푸로 엮어서 이렇게 한 송씩 해서 팔았어. 장다. 그리고 커진 거다 한 송이만 넣으면 아주 감사하다. 그 방. 아유, 이거 들어요.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대준 씨가 앉았어요. 신랑 대구 가서. 어? 오리? 오리? 아, 오리는 이렇게 해도 해? 아, 아 오리 묵은지탕. 아, 오리 묵은지탕. 이거 괜찮네. 오리 묵은지는 처음 먹어보네. 처음 먹어보네. 이거 진짜. 닭인 줄 알았더니 오리래요, 오리. 네. 오리 묵은지탕. 더 끓여야 되겠죠. 다 끓여갖고 나온 것 같은데? 예, 예. 이거 끓여줘야 그냥. 그래, 끓여서 드시면. 야, 여기는 오리 묵은지탕 새로운 거다. 야, 이 집 반찬이 살아있어요. 묵도 있고. 저기 민정님이 드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민정파. 민정이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는 민정파로 하라고. 민정. 유튜브 민정화야. 아, 민정. 잘 안 들어오시잖아. 아니, 저, 자기 건 아직 죽는 줄 모르고 봐. 콘텐츠는 없던데요? 있어. 있어. 있어요? 그럼. 아니에요. 시작을 다 같이 했는데 그 아, 나를 참 있다 있다 맞아 맞아 있어 민정화로 있어 있어 제가 어젠가 그 댓글 타고 들어가서 보도했어요 있어 살림을 그 서예제가 하는데 김정 그리고 우리 조감성이 살림을 다 해. 그 감주는 그 운영에 대한 이런 걸 하고 재산을 돈을 관리하고 이래가지고 또 영원히 저기 우리 군청에 참 그 학교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또 책임을 맡아가지고 있어. 그래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유튜브 같이. 이따만큼 서울 여자라고 꼭이야. 자기가 뭐 서울 여자라? 아, 고향이 서울이세요? 서울수 4학년 때, 저부터 지금까지. 아버지가 선생인데. 선생 따라서 이제 서울로 발령을 받았다. 아, 예, 예. 나네 부산. 어. 소울떡이라고 틀린 거. 하면, 뭐, 내가, 꼬치가 안 먹어. 아우! 뭐, 뭐가 먹어? 좀 뭐가 먹어? 자, 자, 자. 꼬치가. 네, 먹어. 뭐, 이거. 아, 뭐, 이거. 만약에 꽈리 꼴 잘못 먹으면 너의 그래 야 이제 먹어도 돼 이거 다 익어서 나왔어 아니야 어 짠지야 네 얼른 좀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집사람이 서울사람인데 우리 시골집에 처음 왔을 때 소한테 놀래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왜 옛날 집들은 이렇게 대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소 끓이는 가마솥이 있고 여기 소가 있잖아. 어. 그러니까 되자고 군대 가서 처음 들어오는 집에 그때 옛날 집일 때 어. 문을 열고 싹 들어오는데 이 소 있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들어오는 걸 소가 싹 나와서 이거 얼굴을 싹 핥으려고 대변이 얼마나 놀랬겠어. 아유 그 자리에 밥 주자더라니까. 나도 놀림도 많이 당하고 승아지한테 뒷받침기를 채입권하고 그래서 서울로 민 거 알아야지 승아지가 이렇게 하고 가서 놀래키려고 그랬더니 뒷받침기 하는데 항상 맞을 뻔했고 맞을 때는 갔지 뭐 그러니까 안에서 막 왔냐고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긴장하고 싹 들어가는데 소가 얼굴을 안나 내가 어느 개꾸진 얘기를 해줄게 동네 아들을 한 살, 두 살 찍은 날이야. 저녁에, 저녁 먹고 터블한 게 집 가지고
참 낯설한 게 있어가지고 얼른 우리 집에 와라. 들어와. 싹 갈아가서 와. 갈아가서 너는 누군데 집, 누군데 집 소 이거 곱비를 잘라라. 잘라라. 그 대문 열어놔. 오늘 소가 한 30마리가 밤에 나와서 나락에 다 뜯어먹었어.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뭐라니까 나는 안 잘랐다고. 그럼 왜 자르냐고. 아이고. 와, 아이고. 저것도 더 남자야. 그것도 너나 먹어. 매운탕이 시킨 거야? 야, 그니까. 누나 먹어. 아, 안 돼. 안 먹어. 더 드세요. 아니, 더 가시면 거기 또 있어요. 저거 그릇을 더 주세요. 이쪽에다. 그리고 그릇을 더 달라고. 또 있어. 그 잠자. 네, 네, 네. 그것도 이거 맞는 것도 맞는 거 같아요. 그렇게 못된 짓이래. 아. 밥 몇 개 드릴까요? 어? 밥 빨리. 아니 필요 없어. 물 넣어야 되냐? 어떻게? 자 밥 두 개 먹자. 아니야 아니야 물 넣는 거 아니야. 물 더 넣어야 되는 거죠? 아니야. 물 넣는 거 아니야. 물 더 넣어도 돼. 엄청 물 타야 돼 이거. 선물. 예. 그게 한번 주고 물 타고 사장님 여기 숟가락 좀 주세요. 아 숟가락 뭐 통에 있어요? 있어요. 밥대기뿐 이것도 없어. 나눠주세요. 숟가락 좀 주세요. 안녕하세요. 명가랑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나는 방탄시라고 합니다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원계 모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왜 이거 아직도 되세요? 역시 맛있어. 아유. 제가 상자 알아봤습니다. 야 이게 뭐니 떨어지지 않고 넣어야 돼요. 가위로 가위로. 야 이거 이거 멘탱이야 멘탱. 소금 넣어야 돼. 국산인게 얼마나 나들어온지. 저 뭐요? 저 콩국시, 냉콩국시 두 개. 어? 장칼국시 두 개. 저 오리 묵은지 탕. 아, 나는 안 먹을래. 나 먹을래. 송알머 역시 어떻게 이게 넘어가나? 나는 안 넘어가. 이거 잘 드시잖아. 나 송알머 역시 넘어갔다고? 이 남녀가 이 첫 만났을 때 먹으면 딱인데 이거 왜? 전부 양자 입을 뜯는 거. 오, 야. 진한 맛이 들 거예요. 뭐 이거 가져가라고? 오. 매달 이거 좀 얘기 좀 해. 이거 한 먹으라고. 어. 생각도 있지. 아. 월무김치 우리 제 로통에서 제철님 거를 살 고기 한 점 줘봐. 살 이거
살 말고요? 그래볼게 안 넘어가고 자네 질문이 상통하지 마세요. 운전만 준대요. 약간 한 친구 와서 이게 체험하시는 거예요? 날개 살이네. 뭐 가슴살 가슴살 왜 못 먹냐 그것도 날개도 내놓고 이거 없으면 못 걸려. 가슴살 왜 넣는 거예요? 날개 살 여기 우거 안에 이거 김치 잘라야지. 어, 가슴살 내는 거. 가위로 잘라요. 그래서 저 그거 좀 한 번만 먹으면 돼. 가위로 잘랐어요. 오늘 야, 이거 죽은 지가 만나보고 왔어요. 박상기 이게 무슨 말을 써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분이죠. 말랐으면 계곡이 안 돼. 매운탕 고기 먹어. 오른지가 준비가 전장고추는 고추아이나 지금 이게 생긴 게 장난이잖아. 안 매운 거죠. 얼떡이 교수님, 박사님 부럽습니다. 박사님 오세요. 부럽습니다. 뭐가 부럽습니까? 사람 잡으려고 하면 빨리 이리 와요. 한 잔만 먹고 빨리 앉아. 뭘 보고? 아니 저거 그 맥주 하나 더 갖다가 마루 가죠. 같이 그거 만들어서 보니까 한 사람 가져와. 마루 더운데. 아니 가져와. 소맥이 최고지. 옛날에 많이 먹던 거 드시면 한잔 해요. 야, 너들 시기 먹는다 주고 안 먹어라. 너 근데 그렇게 말하고 지금 뭐 하였지? 응? 그러니까. 이상한 거지 뭐? 영구대장이야. 저기 좀 이따가. 나 예매 국수 지금 먹었고. 열단님 콩국수 먹어요. 콩국수 불어요 지금. 아니 먹어요. 콩국수 불어. 얼른 와요. 이 집은 이렇게 반장 이상으로 이렇게 소주를 많이 넣어야 돼. 반대로. 반대로. 이런 맥주를. 아. 맥주를 한 잔만 넣으면 돼. 아니면 얘랑 둘이 주둥이를 이렇게 부닥치면 지들이 알아서 섞어져요. 아, 여보. 진짜? 응. 조금만 줘. 몇 분이야? 조금만 줘. 응, 반장. 건배. 흘리잖아. 왜 안 흘러? 지들이 썩어져. 왜 이래? 별로 아니고요. 제대로 빠져야 돼요. 아, 누가? 아, 누가? 누가? 이거 일로 와. 여기 일로 와, 일로 와. 그 자리가 딱 맞아서. 이거 때 막. 먹방을 같이 찍다 보니까 눈에 익었어. 그렇지. 배우다님이 박수님 옆에 계시고. 저기 동생이 안으로 들어가. 화면에 나오게. 야, 너 좀 억시기 부른다. 아, 그거 맛있게 좀 먹게 냅둬. 아니, 이거. 명상님 다 드셔. 나도 좀 맛있게 먹어. 그럼. 소금 먹나? 내가 소금 넣어야 돼. 소금. 아니, 이걸 정신으로 풀어봐. 이걸 우리가 풀어봐. 풀어봐.
역상기 가서 소금이 없어 싼 일 못했다. 그냥 버리셨대잖아. 아니 저 뭐 그러냐네. 맛소금도 없었나? 나는 먹어보라고 들고 나온 줄 알았어. 그래도 있는 줄 알았어. 아이고 자가 오늘은 뭔 손님 들라고 뭘 맛있는 걸 들고 난 거야. 배추가 튀겨 김치 되니까 근데 이게 되게 데쳐가지고 저 있는 데 쌈 까먹으라고 하는 거. 아, 배추는 튀기고 하자. 배추는 튀기고 하니까 가장 먹고 내가 가지고 튀겨 가지고 가. 누가 만 가지고 데쳐야 돼. 지금 뭐 주머니 우린 다 좋아해. 막 배추 한 포기 15,000원이야. 근데 뭐 저 우리 부러운 님이 왔으니까 가져갑니다. 이렇게. 요리. 네? 배추. 네. 짠지. 응. 요리 전문가야? 올해는 김장 빼도 싹거래는데요. 모종들이 하는 거 사오. 몇 달 이거 안 매운 고추 이거 또 괜히 이거 먹고 몇 달이 지나고. 맞아. 야, 이거 매운 거. 안 매운 이거 매운 거 저리 치고. 아니, 이거 아니야. 아유, 먹어 빠르게 줄이자. 이거. 매운 땅 빨리 준다고 이거 먹 조금 매운 거. 안 매운 거. 안 매운 거. 여기 배추가 이런 거 밖에 없다고. 그래 좋아. 그게 더 고소해. 네. 그게 더 맛있어. 아니야,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맛있게 괜찮아. 저게 맛있어. 네. 아, 저게 맛있는데. 조금만 더. 아, 이거 나가니까. 너무 맛있어. 아우. 대면은 취할 때까지 완전 자유인이야. 이건 전부 자유인이야. 자유인은 없고 자유인. 아빠요 자유인은 늘 장사니까 시간이 틈이 안 나. 자유인은 그거하고 관계없고 마누라한테서 벗어난 사람은 자유인이래. 신랑한테서 벗어난 사람은 자유인 여자. 자유부인이 되고. 근데 바깥에서 그럼 여기 제철이도 자유인. 그거 봐야 다시 들어가. 내가 막 죽으려고 하다 다시 들어가더라고. 야 좋더라. 묵은지가 맛있지. 그럴거야. 아깝잖아. 예. 배가 너무 열고 안 먹을 것 같은데. 야 눈을 열고 좀 먹어봐. 이게 맛있어. 야. 아니 한 개는 먹어야 될 것 같아. 집에 금반찬은 다 남자가 해. 아. 고추장, 된장 다 남자가 해. 여자가 안 해. 여자는 쪽 집으로 술 한 발 더 가져와 내려가. 나는 집적에 남자 손가락 시키는데. 야 매울 땀이 그만 먹으면 뭘 아주 거지 먹나. 원래 고양이 항해도 해주라. 그 옛날부터 그 배워 그 본 그게 타고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도 배추 10개 포기 순간에 오기로 한. 작년에도 김치를 해줘서 아 아이고 주먹밥은 잘 지나갔지. 작년에도 김장을 오게 해줬어. 아이고 혹시 된장과 향배 같은 건 안 하시나요? 어? 우리가 된장이 모자라. 모자라. 그래 우리 된장찌개라. 그렇지. 막 계속 된장찌개라 하니까. 자 걔가 된장 주시니까. 아 여기 소미안 된장이 맛있다. 여보? 소미안 된장 하면 돼. 하는 거? 어. 하는 건 쉬워. 간만 맞아. 거기 장 5년 이상 된 건 안 팔아. 여기도 소미야? 조금 넣으면 많이 맛이 틀려. 그래. 저기 옆에 좀 틀려. 그건 안 먹어. 자기네 좀 안 된다니까? 누가 써요? 누구나? 아, 누구나 써요? 아까 먹은 거기야. 밥을 아주 맛을 보세요. 맛을 맛을 보세요. 끝내줘, 끝내줘. 이것 좀 바꿔봐. 아니, 이것 좀 바꿔봐.
누가 쏟았어 이거? 대가리를 딱 잡고 잤어 쏟아 이렇게 네? 대가리만 잘라버렸는데 대가리만 잘랐어요 내가 다리가 안 불편하면 일어나서 길게 먹으려고 길게 먹으려고 대가리만 잘랐어요 딴지는 물고베를 왜 부대나? 해가지고요 딱 이렇게 인공관절이에요 뭐? 인공관절 아 제가 바닥에 앉는 걸 못해요 내 눈하고 똑같네 내 눈이 이거 눈이 두 개다 지금 진짜 나 알았어 괜찮아 아까 걔나 진짜? 눈을 봐 눈을 목이 엄청나요 목이 엄청나다니까 내 눈이 목눈이야 지금 근데 보여요? 잘 보여지 잘 보여? 잘 보여 작년에 8월 12일에 수술했어 누구에나 했어? 한눈 한눈 인공눈이라 했죠? 그런데 눈이 신경만 차려있으면은 네. 누나를 뭘 갖다 놓든 다 맞아. 예분도 맞아. 뭐야, 지금도, 이거 뭐 잘못됐어. 눈을 감으면 깜깜해요. 이게 눈을 감으면 깜깜해. 아, 저러면 깜깜하죠. 감으면 당연히 깜깜하죠. 아까 다 그랬고요. 네. 난 나만 그런 줄 알고 내가 고민을 하셨다고. 누나한테 다 잘못됐고. 고민하셨다고? 고민 엄청 했죠. 아, 눈 뜨면 화나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괜찮은데 감으면. 아 근데 나는 눈을 감으면 깜깜해야 되잖아 근데 담주님이 보이면 어떡하지 눈 감으면 아 그거 그 큰 병이지 그 정신과 가야 되나? 그럼 큰 병이지 뭐 그 다음에 야 전분이 왔네 전분이 해를 쳐다보면 눈도 식었고 맞아 네. 아 다른 거 다 그렇구나 제일 걱정했네 철이 오빠 선글라스만 까봤어 그렇지 그렇지 네. 철이 오빠 반갑대 주민님 네, 푸르미님 반갑습니다. 명성숙님이 고향 생각님 민 전화 안에서 거래처 들릴 때 그냥 생긴다면은 덤으로 와요. 아 그렇구나. 저 아니면 저거 식기를 한번 닦아요 형님 반갑고요 야 반찬도 진짜 눈 돌아지면 안 돼 푸르미님 철이 오빠 사랑한다고 이렇게 했고 손부리님 손부리님 반가워요 아 사랑해도 되는 거예요? 맞아 사랑해도 되나요? 이 선부님 본명이에요, 본명. 선부님, 반갑고요. 청순님, 갑자기 진랑님. 진랑 없다는 게 뭐 진랑이 두고 신탄진 휴게소에, 야, 밥 하나, 밥 해놔. 그래서 죽으라고 배우 간지 30분 됐어요. 아니. 아들 신랑 없대. 저긴 신랑 없대놓고 뭔 신랑이 밥해놔 이렇게 가끔 아들 혼자 산대. 명성수이가 그랬다고. 잘 알아봐야 돼. 내가 알아맞출 수 있어. 아니, 신랑이 지금 나오면 없대. 아, 그렇게 되는 건가? 그치. 같이 있으면 있는 거고, 집에 가면 없는 거고. 맞네, 그게. 그래, 뭐, 선부님님. 자편으로 한 번 찍어. 선부님은 서울 강화문 강화문에 사시고 400원에 가시고 엄성진님 오셨고 야 이거 밥에다 조금 들어가니까 맛이 기가 막히다 월등육에서 가을 무 볶음집 끝내준다 이렇게 했고 네. 도라지는 정선 백도라지 그리고 신재철님하고 여기 월등유수하고 진영재가 아니냐 얘 물었어 진영재 맞아요 그 내가 신영재한테 이렇게 김치찌개 맞아요 형 맞고요 맞는 건 맞고 월등유수님 반가워요 신정님 이렇게 했고 고향생각님 성수님 어디 다녀오셨나요 예, 또. 아, 직사는 다들 하셨나요? 예. 신정신정님, 선부님님, 막상갈매기님, 막상갈매기님 왔어? 언니, 성실님, 감사하고요. 예. 응?
사람 댓글을 안 달고 계속 켜놓고 있어. 어, 계속. 어, 그렇죠. 내 안 나는. 그러니까. 어, 너 감동을 힘들. 저는 이제 여기 식구 놀다가 이제 다 갔는데 저쪽 방에 들렸는데 저게 휴게실에 전화기가 한 대 있더라고. 그 전화기 이 전화기인 줄 알았어. 그래서 이러고 전화기 켜졌어. 뭐 전화기도 왜 안 컸어. 이래고 내 유튜브 매장 좀 들어가고 있어. 몰랐다. 얼마나 의자야. 안에 의자 있네. 내가 가끔씩 댓글 가니까 나 이따가요? 월등 사장님 술도 빼고 안주 드시래. 안주 드시지 말고. 안주 먹잖아. 그러니까. 이따 사. 네네. 식당을 오래 해가지고. 고향 생각님. 이거 집에 금방 가시는 분은 반장님밖에 없네. 반장님이 사가지고 가야. 네. 네. 밤주님도 뭐 안 가시고. 이거 가시면 예, 예. 아이, 충분해. 아, 충분해죠. 모범생 담주님. 맛있어. 맛있네. 예. 담주님 모범생이래. 어, 밥에다 조금이니까. 모범생이래. 맞아요. 국장갈매기님 안녕하세요. 모범생이래요. 여기다 물 좀 하나 더 가져와요. 맛있게 드시고 정선에서 태백 가는 길 한남덕에 월터인 휴게소 있어요. 예, 꼭 방문해야죠. 예, 예. 요 집이래요. 예. 화장실 입혀주세요. 엄청 힐링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다. 어? 너무 맛있지. 다 먹었으면 얘기를 그냥 해줄게요. 왜 이렇게 그렇게 먹어요? 예예예. 다 먹고요. 여기 좋아하시지? 이게 저번 주에 한 거예요? 이번에. 여기 이거 안 매운 거 주잖아. 안 먹네. 어? 안 먹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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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안 맵다. 어. 네? 우리 집에 있어. 누가 매우네요. 김장이라 한 통에 나 있다. 아, 네. 한 통은 저 초우리 갖다 주고. 한 통은 집에 있어. 선생님 주시고 주셔야죠. 뭐 다음 주가 뭐 그. 더 주신대. 언제? 저번에 했던 사장님. 맞아, 우리 다 들었어. 저 한 통이 가고 내일 오나 가. 이거 이제 좀 더 익으면 오리밥에 가지 않나요? 아, 오리밥. 나 요새 그 저기 보리쌀, 네. 찰보리 되는 거 사다가 그 검은 찰보리. 아주 잡곡밥은 맛이 없어. 거기서 어. 청문에서 파는 것만 몇 가지 섞인 거 있거든요. 어. 맛이 별로 없어. 그런데 일대에 섞으니까 맛도 좋아. 네. 아. 철보리가 더 이렇게 작더라고요. 이쁜 강진님 오셨네. 이쁜 강진님. 근데 그 책국에다가 찹쌀을 좀 넣어서 가면 아, 그래요? 네. 이쁜 강진님 감사하고요. 여기까지가 들었는데 뭐 가장 끓고 예. 소주 마실 때 안주 꼭 드세요. 안주 꼭 먹으래. 예, 야, 그러니까 그 우리 우영이 오래 오래 그 까먹고 보는 사람 나가 보인가 봐. 소리 때 그러지 마세요. 소리 때 그러니까 그걸 수박을 수확하고 바로 콩을 썼거든. 그러니까 까먹기 많이. 아이고 저 명성숙이 그 기계를 풀어가지고 신라에 없대. 농협에 그 골로 기계가 있었는데 아, 나 거기 가서 올라가지고 아, 40km 40km씩 없던 그 자루가 있어 딱 담아놓으면 농협에서 기계 차가지고 가서 딱 떠가지고 하면 그 다음날 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비싸든 싸든 그러니까 팔아먹는 건 아주 일단
신정신정님 감사하고요. 선비님 낙상님. 그 한조가 다 먹었네. 응? 저쪽형님 그거 먹어야지. 아유, 엄청 먹어.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이거 먹고 밥 먹고 완전 꽃자리를 갖다 와줘. 아예 배불러서 다 먹고. 세 가지를 먹었어. 거기 우리가 살 때는 줄 우수수가 뭐잖아요. 그 종이 타고 소화 제대로 금방 돼. 그놈이 피부니까 이거 봤다. 아니 그거 피가 아닌 거 같아. 김치 김치 같아. 물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때렸으면 안 돼. 그 때렸어야 돼. 등노가 이제 내일은 뭐예요? 등노. 아니 오늘 이래는 것 같은데. 등노가? 등노가 예술이라는 태도 안 되죠. 아니 누가 지지게 된 것 같던데. 오늘은 지지를 안 해요. 맞아요. 맞아요. 입이 떨어졌나 봐. 목이 맹노가 지는 목이 입이 떨어졌는데. 잠깐 물렸어요. 물렸어? 그건 안 나온 거죠? 네. 아까 목이 입이 삐뚤어졌는데. 근데 평소에 이거 드세요. 네. 이거는 착한 사람한테 남겨라. 이거 드니까 아주 좋아. 아니, 이거 나는 이런 게 좋네. 봐봐, 이거 살 다 쪄도 괜찮으니까. 네, 맞아. 많이 먹어야 돼. 살 다 쪄야 돼. 아, 그렇죠. 내가 아니, 이걸 로이지 싱겁지에 맨 밥을 먹고 맛잘도 먹고. 아니, 이제 농담이 아니고 세 번째 도망 나올 때 몇 킬로냐? 57킬로였어요, 작년. 아니, 왜 도망 나오세요? 그거 얘기하려면 좀 길어. 아,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애정결핍 들어봤어요? 애정결핍이요? 왜 사랑을 안 했어요? 그게 네. 굉장히 심해. 그러다 못해 나르시 시스트 들어봤어요? 그걸 몰라요. 그 인터넷 검색해봐요. 아니, 내가 애정결핍 그런 사람하고 살았는데 사랑을 한 번도 못 받아봤거든. 난 사랑을 그래, 반대로 나는 사랑은 좀 해봤는데 하체는 못했어. 부부생활 두 분하고 아 놀라 안 걸리고 다시는 안 했어. 첫 번째 도망 나오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어. 또 근데 발을 어린애처럼 그러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면서 마음하고 또 미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또 찾아가 그것도 받아줘. 그것도 하다 보면 또 안 되네. 여자가 도망갔다가 그렇게 세 번째는 단단히 흔들리. 이번에는 흔들리지 마자. 야, 이거 럭키가 왔네. 아, 그래요? 내가 어디갔어? 럭키 대상 포진 걸렸다면서. 매운탕은 어디 갔어? 럭키는 다른 거 없어. 매운탕 보러 오는 거야. 잔치 안 해요. 아, 오늘 그냥 야 어디 갔어? 딱이나. 다리 아파서 의자에 앉아. 아, 다리 아파서. 네. 아, 수술한 지 얼마 안 되나? 예? 수술한 지 얼마 안 돼? 나 럭키는 사람들이 안 갔어요. 제가 일일이 인사 못 들어도 내 눈치만 좋아. 근데 대상 보시는 눈에 왔으면 약발라서 잘 보고. 그거 이제 할 때는. 네. 사람마다 알았어. 잘 견디는 사람 있고 나 원창국에서 낙상갈매기 친구 어디니 사람만 그래도 앞다 가는데 물증을 없네. 강진님 맨만만 쓰지 말고 그러니까 이걸로 해. 안 괜찮은데 누가 보면 짠질을 아 죄송해요. 짠질을 많이 넣어요. 국물만 국물 국물 좋아. 그러니까 아이 그 왜 아참도 멤버들 자 그리고 야 아픔은 진짜 그래 우리는 아픔은 아무 얘기도 말을 안 해. 그리고 알려주지 않고 대답을 안 해. 그냥 숨어 아픔은. 근데 아픔은 그렇잖아요. 다 살아가다가 그러면 아픔 그 상대가 다 원망하고 하면 말을 안 해. 그리고 아주 이제 못 빼갈 때 되는데 혼자 병원 가. 나중에 이제 저기 갈 때 진짜 안 아프고 죽는 사람이 못 받는 거야. 그래, 고통 없이 빨리 할 거야. 자다가 죽는 사람이 그래. 그래. 저기 이제 저 아는 사람은 작년에 딱 100살이었었는데
몸이 좀 안 좋다라니까 시골이니까 그 왜 인제 원통이라는데 그 다니던 병원에 모시고 가가지고 뭐 진찰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괜찮다라니까 그냥 집으로 왔어. 그러니까 병원에 갔다가 그냥 집에 왔다 그날 밤에 주무시다가 그냥 아침에 그러니까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100살 되신 분이 그거 얼마나 잘 돌아가신 거예요. 어차피 돌아가시고 출발에 오면 자막을 실제로 자기 행복한 자식들 그럼요. 그 자기 장면 끌어가. 아유, 나도 고생이고 자식도 고생이고. 뭐 요양원에 오시든 뭐 무실에 오시든 그거 이거 꽂고 있으면 그거 살아있으면 뭐래요. 그러니까 아주 그거라고 비참한 그런 꼴을 다 보여. 그래. 아 근데 그 저 연령 치료 뭐 거부했는데 나 참 아직 안 했는데. 그 보고서 가서 해야 된다는 거 어디 가서 했다랬죠. 근데 연명치료 거부했는데도 계속 했었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연명치료 거부 했는데도 계속 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2년인가 2년 걸렸어. 근데 그거 저기 저 그거 뭐지 왜 마지막에 돌아갔는데 왜 그거 가는데 그거 뭐라 그래. 거기 거기는 연명치료 그거 동의하는 사람은 못 들어갔던데요. 그걸 해야 들어갔던데. 그게 난 그것도 그냥 갖다 헤면서 뭐 진동대 좀 놔두고 이렇게 돌고 그런 줄 알았어. 네. 거기는 들어가면 네. 치료로 딱 끊어버려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거기 가도 똑같이 뭐 네.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연명을 해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가면 그냥 딱 끊어버리면 근데 보통 웬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2, 3일 안에 다 죽어. 진통 효과, 진통제는 진통제만 나요. 치료만 안 치료는 안 그러니까 병원에서 뭐 이거 달고 있고 뭐 그렇게 했던 사람이 가서 그 끊어버리니까 그 5일 넘기는 사람 없더라고. 그러니까 심해야 거기 가잖아. 5일 넘기는 사람.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임종해라 가는 거야. 임종해라. 근데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냥 내버려두는 거야. 진통제만 놔주고 아프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갈 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래, 마음의 준비. 어차피 가잖아. 그거 네. 내가 그 한번 해봤는데 보호자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저걸 해주는데 아, 무슨 서류를 하루 종일 써야 돼요. 아주 복잡해. 뭐 그럴 게 다 했어. 그러니까 그렇지 사람 목숨을 그냥 자기네들이 포기하는 건데 그렇게 저걸 안 받아놓겠어요. 부민님 갈배기님 반가워요. 갈배기님 네. 어제 못 뵈서 막상 갈매기님 네. 아쉬워요. 잘 먹었습니다. 많이 드세요.